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회에 좀 더 좋은 일들을 해보자. 나라에도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95년도가 광복 50주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을 했던 것 중에 전 세계 해외 토픽 날에 예. 한번 다 내보낼 수 있는 이벤트가 없을까. 그렇죠. 예. 해외 토픽 날에 다 나오려면 이게 세계에서 뭔가 1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세계 기네스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이랑 바로 서점에 가가지고 기네스북을 샀습니다. 저희는 예, 얘기하면 바로 그냥 뭘 하시려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뭔가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딱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국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 100m, 70m인가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야, 한 뭐 150m, 100m 해볼까? 예. 가장 세계에서 큰 국기를 한번 펼쳐서 공중에서 야 우리 헬리콥터 빌리자 막 예. 그때 당시 저희가 겁이 있었겠습니까? 야 국방부에 한번 연락해보자 잠깐 사진 한 장 찍어달래자 의미있는 일인데 예. 그래서 회원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데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천회사를 저희가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어우 대학생들이 정말 너무 의미 있는 걸 한다. 협조를 해주겠다. 후원을 해주겠다. 예, 후원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천 그 무게만 거의 1톤이 된다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게 150m, 100m를 만들려면 예. 어마어마한 사이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생각했던 건요. 전국 대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8.15니까 또 저희가 잘 아는 숫자. 뒤에 공 하나 더 붙이자. 예. 8,150명을 참여시켜서 예. 건공감리하고 태극무늬하고는 대학생들이 손바닥으로 예 그때 광복 50주년에서 예 손가락도 다섯 개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쫙쫙 맞아 떨어져가네요. 예. 점점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펼치는 게 중요할까. 그래서 우리는 야 여의도 광장이다. 그때 당시에는 여의도 광장일 때죠. 예, 예 광장이 아닐 때입니다. 예. 예, 여의도 광장이어가지고 예.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가서 저희가 재지도 않았습니다. 했더니 다들 와 끝났다. 다들 그냥 누가 아이디어 냈냐고 그냥. 예, 그냥 이미 그때는 예. 이 사진이 해외 토픽에 실려 있는 것을 예. 다 이미 보고 있는 상태죠. 마음속으로는. 예. 아 그래서 저는 다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 이제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회원들이랑 여의도 광장에 갔었죠. 근데 이제 보니까 가로 길이는 되는데 예. 세로 길이가 100m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공간이.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간이 필요해야 그 공간에 맞춰 사람들이 줄 서서 뭐 찍는 행사도 하고 뭐 그쪽에다 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더 필요했었는데 예. 안 되는 거예요. 여의도 공원이 작아요. 예, 작더라고요. 예. 저희는 대안이라는 거를 생각도 못했고 박수만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갯벌에 한번 펼쳐볼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으면 넘어오기 전에 펼쳤다가 헬기로 사진 찍고 접자 별의별 시나리오를 저희가 다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 다 생각해야 됩니다 다 생각해봤는데 끝내는 8.15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실패로 끝이 났네요 예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일들은 정말 판을 벌린다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교훈을 또 삼을 수 있는 예. 기회가 됐네요. 아 이제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요 근래에 안 그래도 한번 얼마나 되나 찾아봤는데 예. 그 가로가 무슨 1km? 진짜 와. 어느 산업지대에. 와 대단하다. 예, 그걸 펼쳐놨더라고요. 아, 항복, 항복, 항복.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모르지 마부터, 이야. 다 뭐 세계 어느 나라든지 뭐 국민 여러분들이 자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 다 갖고 있지 않나.